네, 안녕하세요. 경기도 광주 점집 정랑신당 정랑제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꿈꾸잖아요. 예지몽이라 그러죠. 꿈은 메시지가 있습니다. 해석을 못할 뿐이지.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면은 이건 좀 뭐지? 로또 사야 되나? 하고 보통 네이버를 찾아봅니다. 보통 대박나는 꿈, 재물 꿈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해몽을 하고 싶어 해요. 꿈, 대박 나는 꿈, 재물 들어오는 꿈 관련해서 돼지 꿈, 우리 알고 있는 똥 꿈, 돈이 쏟아지거나 뭐 이런 꿈들, 그런 꿈들을 꾸고 나면은 로또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꿈이 나쁜 꿈이고 이 사람한테는 이 꿈이 좋은 꿈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전 국민이 이 꿈을 꿨다고 해서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돼지가 나왔다고 해서 다돈꿈 아니에요.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. 어떤 돼지가 어떻게 했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똥 꿈을 꿨는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똥이 나왔는데 그 똥이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뺏길 나갈 돈인지 어떻게 알아? 그래서 그런 거는 무당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나쁜 꿈이면 되려 막아야 되니까는 내가 행동을 조심하든 계약권이 있으면 더 신중하게 해야 되든 그런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. 손님들이 연락이 와요. 와가지고, 선생님, 제가 똥 꿈을 꿨어요. 정말 대박 날것 같아요, 이번에. 이래가지고, 제가, 무슨 꿈인데요? 내용이 뭐예요? 물어보면은, 여차여차 했어요. 이러면, 돈이 나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? 아니, 네이버에 찾아봤는데, 좋은 꿈이라던데요? 라고 하는데, 네이버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? 아니, 그냥 똥 나왔으니까. 이러는데, 아니에요. 되려 해석을 잘못해서,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당하는 거야. 좋은 꿈이라 믿고. 근데 아니라는 거,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집안에 막 소가 들어와. 집안에 막 소가 들어오는 것도 재물이 든다라는 메시지도 되는데 그 소가 받쳐서 내가 넘어진 거야. 막 여기저기 부서졌어. 내 몸이 아파. 반대로 되는 거예요. 나쁜 꿈이에요, 그거는.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왔다, 뭐를 봤다라고 해서 좋은 꿈은 아니다라는 거.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인터넷에 의존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믿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